안녕하세요, 호주야 클럽 여러분. 카일 본부사입니다. 올해 계획되어 있는 11월 한국 출장이 벌써 3일 앞으로 다가왔네요. 이번 2022년 11월 19일에 저희 호주야 클럽이 코엑스에서 저희 호주 유학 이민 대입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원래 개최해오고 있었는데,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저희가 진행을 해오질 못했어요. 그런데 요번에 11월 19일에 저희가 그간 쭉 해오던 정기 세미나를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개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기 세미나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단순한 호주 유학이나 학교 홍보를 넘어서 남들보다 조금 더 비용이나 시간에 대비해 효율적으로 호주 영주권을 취득하실 수 있는가에 대한 안내를 어떻게 하면 좀더 효과적으로 드릴 수 있을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코로나 이후에 경기 회복을 위해서 호주 정부에서 호주 유학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귀 기울일 만한 좋은 소식들을 계속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뭐 이민 코타 상향 조정이라든가 현행 임시비자에 대해서 호주 정착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 제공하거나 규제를 완화하는 그러한 발표도 있었고요. 뭐 대표적으로 호주 학생 비자 소지자들에 대해서 근로 조건의 완화라든가 원래 2주에 40시간 일을 할수 있는 조건을 일시적으로 지금 완화를 했죠. 그리고 또 이제 학업을 마치고 나서 신청할 수 있는 템포러리 그레듀엇, 졸업생 임시 비자에 대한 기간을 연장을 할 것도 고려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또 발표가 됐었고요. 그리고 뭐 단기간 내에 실현될 수 있는 구체적인 이민법 개정에 대한 발표는 아닌데, 임시 비자를 통해서 기술 인력난을 해소하기보다는 우수한 인력에 대해서 영주 비자를 우선적으로 그랜트함으로써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력난 해소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하고 있다라는 아주 긍정적인 발표들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점은 그냥 학교만 다니고 졸업만 잘하면 영주권을 쉽게 신청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취지의 발표는 절대 아니에요. 다시 말하자면은 이것은 너희한테 호주에서 더 체류를 할수 있는 기회를 줄 테니까 그 기간 안에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만족을 시켜서 우수한 지원자가 되어서 영주 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라라는 취지의 발표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호주역 클럽에서 항상 강조하는 올바른 지역 선택, 전공 선택, 학교 선택의 과정을 마치면 그냥 학교만 다니고 졸업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학업 생활 도중에 성취해야 되는 요소들, 학업이 종료되면 우선적으로 만족을 시켜야 되는 요소들,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을 어떻게 단기간 안에 빨리 만족을 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의 수립들이 필요해요. 그냥 학업 기간 도중에 학교 공부만 열심히 한다? 요거는 사실 누구나 해야 되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학업 기간 도중에 영주권 도전을 위해서 구간별로 설정을 해야 되는 단기 목표 설정, 그리고 학업 기간과 종료 이후에 졸업 비자 기간 동안 실행되어야 하는 장기 목표 설정을 대표적으로 그 예로 들수 있겠네요. 코로나가 기승을 부렸던 지난 2, 3년간은 호주 유학을 계획 중에 계셨던 분들한테는 굉장히 시간 소모적인 기간이었고요.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기간이었죠. 그리고 호주 유학을 이미 시작하셨던 분들한테도 상당히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어요, 분명히.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기간 동안 호주 유학을 잘 마치고 영주권 준비를 하신 분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그 기간을 겪으셨던 당사자분들한테는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운 시간의 연속이었겠지만, 이민 법무사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다양한 조건과 상황을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지원자들이 어떻게 어떠한 결과를 갖게 되느냐, 이거를 아주 세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특히나 이제 저와 함께 비자를 준비해 오신 분들의 조건과 상황을 좀 직접적으로 비교해 볼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에, 이제부터 호주 영주권을 목표로 호주 유학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어떤 예시를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작년 말, 뭐 작년 하반기라고 볼수 있겠죠. 작년 하반기서부터 올해 초에 상당히 많은 수의 491, 190 주정부 후원 비자 인비테이션이 나오고, 또 실제로 비자가 그란트가 되었고, 또189 독립기술이면 영주 비자 역시 많은 수의 인비테이션이랑 비자 신청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 491, 190 인비테이션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한국 출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지금도 이 인비테이션들에 대한 어플리케이션 제출 준비 작업을 계속하고 있고요. 물론 스폰서십을 통한 비자 신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결과들을 접하면서 호주 유학 후이민을 준비할 때
어떤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는가들을 조금 더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이번 세미나에서 안내를 좀 드릴 수 있을 거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단순한 호주 유학 준비를 넘어서 실제 189, 190, 491등 점수제 기술 이민을 통해 비자를 받으신 분들이나 TSS 혹은 186 ENS 스폰서십 비자를 통해서 호주에 정착하신 분들의 사례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단기 목표 그리고 장기 목표를 세워야 되고 각 목표들이 실현이 돼야 되는 타임프레임을 설정해서 학업 도중에 길을 잃고 헤매거나 혹은 쓸데없이 시간을 소비하면서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 3년 만에 저희 코엑스 정기 세미나가 다시 시작되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자세한 1대1 상담 시간을 좀 배분을 하고 그리고 효율적인 세미나 진행을 위해서 이전 세미나 참석 인원보다 50% 이상을 줄였어요. 뭐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저희가 너무 대규모의 인원을 모집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당일날 이제 간단하게 상담을 드리는 데 있어서 좀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부족해서요. 저희가 요번에는 조금 그 수를 대폭 줄였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신청이 마감될 수 있으니까 특히 내년 중에 호주 유학 후임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세미나 신청을 꼭 서둘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세미나 신청은 네이버 호주 유학 클럽 카페나 호주 유학 클럽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곧 한국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